옆에 앉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같이 오른쪽 친구라는 찬양으로 인사해 볼 거예요. 다 준비됐어요? 오른쪽 친구 콩닥콩닥콩닥콩, 왼쪽 친구들도 콩닥콩닥콩닥콩. 예쁜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을 나를 관련해 춤을 시원하게. 친구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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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왼쪽 친구들도 주물주물주물주물. 예쁜 마음 받은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을 이번에는 같이 쳐주세요. 오른쪽 친구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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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왼쪽 친구들도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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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예쁜 마음 받은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콩닥콩닥 시원하게. 콩닥콩닥콩닥콩닥, 왼쪽 친구들도 콩닥콩닥콩닥콩닥. 예쁜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을 랄랄랄라.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자, 하나님만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계속 작은 목소리로.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큰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말씀 뿌려 하나님 열매
한번 뿌려뿌려. 기도 뿌려. 그 다음에 말씀을 뿌려요. 많은 열매를 거둔다. 다시 한번 뿌려뿌려. 더 큰 목소리로. 뿌려뿌려. 사랑 뿌려. 기도 뿌려. 기도 뿌려. 뿌려. 말씀 뿌려. 많은 열매를 거둔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뿌려뿌려. 사랑 뿌려. 뿌려뿌려. 기도 뿌려. 뿌려뿌려. 말씀 뿌려. 많은 열매를 거둔다. 많은 열매를 거둔다. 비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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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비리. 나는 로버트. 친구들 안녕. 비리비리. 나는 주인님을 위해 일하는 로버트야. 비리비리 비리비리. 청소도 하고 비리비리. 음식도 해야 돼. 비리비리. 주인님을 위해 이 일을 다 해야 한다. 바쁘다 바빠. 비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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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비리. 친구들 안녕. 비리비리 비리비리. 나는 로봇. 나는 로봇. 주인님을 위해 일하는 로봇이지. 조금 있으면 우리 주인님이 집에 온다. 비리비리. 어서 주인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비리비리. 무슨 말을 하실까. 비리비리. 주인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비리비리. 빨리 오면 좋겠다. 아 추워. 얘들아 나 왔어. 잘 있었지? 어우 추워. 주인님이 왔다. 비리비리. 주인님이 왔다. 비리비리. 어우 이제 우리 집에 한번 가볼까? 어우 피곤해.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책이나 읽어야겠다. 비리비리. 비리비리. 주인님 이야기. 주인님 이야기. 응?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비리비리. 주인님 이야기 듣고 싶다. 나는 주인님 이야기 듣고 싶다. 아 이야기?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따가 해줄게. 어? 근데 얘는 뭐하고 있는 거야? 비리비리. 너 뭐하고 있어? 비리비리. 주인님에게 줄 음식 만든다. 주인님을 위해 만든다. 비리비리. 와 잘됐다. 와 나 진짜 배고팠는데 나 음식 만들어주는 거야? 어 맛있겠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말이야. 비리비리, 한번 잘 들어봐. 비리비리. 어? 음식 만든다. 음식 만든다. 비리비리. 아 너 음식 만들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단 말이야. 한번 비리비리, 들어봐. 비리비리. 주인님을 위해 음식 만든다. 어? 바쁘다 바빠. 비리비리. 어? 음식 만들어? 아, 알았어. 아, 친구들. 여기 있는 이 로봇이요. 지금 음식을 만드느라고 너무너무 바쁜가 봐요. 근데 이상해요. 저기 있는 저 로봇은요. 저를요. 아주 많이 좋아하고요. 또 저기 있는 음식도 나를 위해 만들어주는 건데 정작 내가 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니까 계속 그냥 음식만 만들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해주지? 비리비리. 나에게 해줘. 비리비리. 어? 나는 들을 수 있다. 너? 너 정말 들을 수 있어? 넌 바쁘지 않아? 나도 할 일이 있지만 주인님 이야기 듣는 것이 더 좋다. 비리비리. 아 그러면 친구들 저 로봇은요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여기 있는 이 로봇에게 이야기해야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해줄 이야기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볼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볼 친구들은 여기 있는 로봇처럼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두 귀를 쫑긋 하고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줄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말씀 속에 옛날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집에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는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언니와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고요.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시게 됐어요. 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대! 우와 신난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여기에 있는 이 로봇들처럼 주인님을 기다리던 로봇들처럼 예수님이 오신 소식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던 그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먼저 전도사님이 언니 얘기를 해줄게요. 언니는요, 마르다라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저 로봇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에? 전도사님, 아니 어떻게 사람이 로봇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겉모습은 다른데요, 속에 있는 마음이요 똑같아요. 누구랑? 저기 있는 저 로봇이랑 언니 마르다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로봇에게 가서요, 여기 있는 이제 속마음을 보려고 이 로봇의 겉모습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보면요, 하나 둘 셋 짜자잔. 오! 이렇게 로봇 갑옷을 벗으니까 이 안에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뻐했어요. 우와!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나 맛있는 음식 만들어야지. 이렇게 음식도 하나 둘 만들고요. 또 맞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청소도 해야지. 청소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집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렇게 청소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아주 바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언니 마르다가 있었다면요,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그러면 누구와 닮았을까요, 친구들? 여기에 있는 이 로봇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에? 전도사님, 겉모습은 안 똑같죠? 맞아요. 여기는 로봇이니까 겉모습은 다른데요, 속에 이렇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로봇도 이렇게 속마음을 보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하나 둘 짠 하니까요, 이번에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 안에서 이렇게 로봇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해요 친구들, 여기에 있는 마리아는요, 아까 전에 마르다는 저렇게 바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친구들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동작이에요 친구들? 이게 어떨 때 하는 동작이에요? 무언가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열심히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너무 달라요. 여기에 있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 음식, 또 청소, 음식, 청소, 음식. 이렇게 정신없이 일만 하니까요, 마르다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에? 아니 뭐야? 아니 왜 이 일을 나 혼자 하는 거야? 여기 봐 여기 동생. 얘는 가만히 있잖아.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뭘 듣기만 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거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니 저 동생 마리아 좀 혼내세요. 동생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좀 혼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막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친구들? 마르다를 혼내셨을까요? 아니면 마르다를 칭찬하셨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마르다, 마르다야, 화내지 마렴. 오히려 마리아가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단다. 에? 마리아가 지금 더 중요한 걸 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중요한 걸 마리아가 하고 있다고? 아닌데? 마리아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더 중요한 걸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야? 마르다가 궁금해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뜻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친구들? 듣고 있는데 뭘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요. 이곳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예수님은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음식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 드세요 이렇게 갖다 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예수님은요,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로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가만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마르다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오,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에 전도사님이 로봇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로봇, 아까 기억나죠? 여기에 있는 이 로봇은요, 전도사님께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청소도 했던 로봇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로봇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인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주인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이 로봇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여기에 있는 로봇과 여기에 있는 로봇 중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았던 로봇은 어떤 로봇일까요, 친구들? 어떤 로봇이요? 이 로봇이죠? 왜 그럴까요, 친구들? 맞아요. 이 파란 로봇은요, 요리만 하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들어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로봇은요, 주인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주인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예요.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한 일, 마리아가 한 일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때로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언제나 그 말씀을 마리아처럼 잘 듣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게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정말. 와, 우리 그런 친구들은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자,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